아빠의 사기 결혼. 아, 저희 엄마 아빠는 올해 결혼 33년째이십니다. 대도시에서 자란 엄마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성장하신 아빠는 서로의 생활 환경이 너무나 달랐는데요. 데이트할 때마다 엄마는 아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무척 재밌었다고 회상하십니다. 저희 국민학교 때는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교실에서 3부제로 수업을 했었어요. 내는 국민학교 6년 내내 일반이었다. 학교에 반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거. 아이고, 그래도 굉장히 낭만적이었겠네. 아이고, 그 드라마 그거 뭐냐, 전원일기 같았나 봐요. 뭐 시골 생활이라긴 뭐 그런 거지. 뭐 학교 갈라고 하면 한 시간에 한 대씩 오는 버스 타러 두 시간 산길을 걸어가야 되고, 중학교 때는 도시에 입학시험 치러 가서 기차를 처음 타봤다 이거. 처음에는 기차도 버스처럼 선 흔들면 세워지는 줄 알고 기차 보고 막 선 흔들었댔지. 그때 기차는 뭐 아무리 선을 흔들어도 세워지지 않대.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던 어느 날, 별로 자랑할 게 없었던 아빠가 엄마에게 쓰그머니 집안 얘기를 털어놓으셨는데요. 우리 집은 뭐 동네에서 다들 정미소 집이라 그렇게 불렀다. 정미소 집이요? 그때까지 정미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몰랐던 엄마는 뭐 그러려니 하고 외할머니께 그 말을 전했는데요. 외할머니께서는 입이 귀에 걸리시더니 콧구멍을 벌렁거리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최고예요. 최고는. 그럼요. 맛이라고? 정미소? 아이고야, 가시나. 직설이 말고 버튼 글로 시집 가라 가이. 아, 왜 엄마, 정미소가 뭐 대단한 거야? 엄마, 시골에서 정미소나 술도가 했다 하면 엄청 부자인기라, 사는 게 괜찮은갑대. 부자라는 말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엄마는 며칠 뒤에 아빠를 만나 다시 물어봤답니다. 저 그 정미소 말인데요, 지금도 하나요? 아니, 지금은 안 한다. 이사 왔다. 어머, 그럼 그 정미소는 어떻게 하고요? 시골에 그대로 있지. 우리 고향이 워낙 산골이라 옛날에 무장공비까지 침투 안 했나. 위험하다고, 응? 마을 사람들이랑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와서 정착했다. 엄마는 그때 결심했답니다. 그러면 그 산골에 들어가면 정미소가 아직 있다는 얘기네. 좋았어. 내가 그 정미소 기계 뜯어서 산 아래로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이 집안의 르네상스를 누리게 해야지. 그래, 난 정미소집 맏며느리로 거듭나는 거야. 얼마 후 두 분은 결혼을 하셨고 엄마는 제일 먼저 그 정미소를 가보자고 했답니다. 산길이 얼마나 험한지 멀리서 보면 오토바이가 서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좁고 험한 길이었죠. 어릴 땐 소 등에 짐 지고 이 길을 걸어 다녔다 아이가. 힘들제. 자, 다 왔다. 여기다. 여기요? 사람이 안 살아서 집이 다 폐허가 돼버렸네. 그럼 정미소는요? 저 안 있나 저기? 저 디딜빵아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정미소. 자기가 말한 그 정미소 있잖아요. 그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정미소다. 우리 동네 사람들 이걸로 쌀이랑 곡식도 빻고 고춧가루도 빻고 나서 빻은 싹스로 곡식을 주고 갔었다. 아니, 폐허가 된 집터 옆에 발로 쿵닥쿵닥 이렇게 밟아갖고 그거 찢는 그거 다 썩어가는 디딜방아를 보고 엄마는 다리에서 힘이 쫙 빠져 쓰러질 지경이었답니다. 그 이후로도 아빠는 디딜방아에 얽힌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지만 엄마의 귀에는 이런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한동안 상실감이 컸다고 하죠. 원래부터 있지도 않은 정미소는 엄마의 머릿속에서 커다란 공장으로 되었다. 다 망가진 디딜방아로 엄마의 꿈과 함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죠. 그 후로 아빠는 두고두고 엄마를 속여서
속여서 결혼했다는 오명을 쓰고 살아오셨고. 여기서 사기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네. 속인 건 맞긴 맞지. 그걸 어떻게 정미소라 그래. 정이 들었는데 뭐. 그 뒤로 두 분이 작은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그 정미소 얘기 때문에 아빠는 백전 백패셨습니다. 도대체 그 정미소 어딨노? 지금이라도 찾아오란 말이다. 아이고 엄마 빌어본 걸로면 정미소 내 사기 결혼당했다 카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두 분은 부부 동반으로 아버지 동창회에 다녀오셨는데요. 처음 만난 아주머니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엄마는 아빠와의 사기 결혼 얘기를 꺼내셨답니다. 모두들 깔깔거리고 재밌어하는데 하나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래요. 스토리가 내캉 똑같네 얘. 인간은 저거 집이 목장한다카데 얘. 처음에 목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 아줌마는 남진 아저씨의 노래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푸르른 초원이에 마저스가 푸르마 이랬듣고 양떼가 막 달리기도 하고 자기는 꽃밭을 가꾸고 뭐 그런 상상을 했었지예. 그 말에 홀딱 넘어가 결혼을 하고 그 아줌마가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 차에서 내려 구불구불 산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게 됐는데 그래 목장은 주로 산속이 탁하더라.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목장이 있는 기지. 아이고 봐라 봐라. 아이고 뾰족꽃도 심고 내가 생각이 참 짧은 기라. 얼마나 올라갔을까. 예쁜 꽃들과 실개천과 길가에 염소 세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도무지 목장은 보이지 않고 점점 발도 참을 수 없이 아프고 그래서 아저씨께 물었다죠. 벗어. 목장은 멀었나? 어딨노? 안 보인다 카이. 아줌마의 높아진 목소리에 아저씨는 마지못해 대답하셨는데요. 예, 아까 안 봤나? 그 흑염소 세 마리 말이다. 이거 소금 안 돼 이제. 정미소 이런 거. 어? 목장 또 뭐 있지? 과수원. 아 과수원 과수원. 배나무 한 그루 서 있는데 이거 과수원. 이거 우리 소금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말한 목장은 아까 봤던 남의 집 말뚝에 묶여져 열심히 풀을 뜯어먹으며 힐끗 쳐다보던 그 까만 새끼 염소 세 마리가 다였고. 그렇지만 그 아줌마도 아저씨와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니 삶은 분명 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거겠죠. 아무튼 유쾌한 첫 만남을 하신 엄마와 그 아줌마는 그날 이후 절친이 되셨는데요. 지금보다 못 살던 시절 치치리도 더 못 살던 집안의 청년들이 장가 가려고 꾸며낸 거짓말도 이젠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추억이 되다는 게 중요하다. 웃으면서 아, 그럼. 추억이 됐어. 맷돌 갖다 놓고 정미소라고 우겼는데 뭐 그거 사기라고 할 수 없죠. 디딜방아. 예, 방앗간. 예, 디딜방아. 방앗간. 그럼요. 아, 3733님이 그럼 맷돌이 있는 집은 방앗간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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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4233. 네. 저도 사기 결혼 당했어요. 우리 남편은 술 한 잔도 못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술을 고래더라고요. 당했네. 이거는 어떻게 하기가 그냥. 또 연애할 땐 술을 한 잔도 안 드셨나 봐요. 증거가 없잖아요. 술이 최소 뭐 너무 야비해. 얘기했으면. 야비해. 야비해. 4546님. 아는 형님이 동네 저수지에 가창 오리떼 보여주면서 자기가 키우는 거라고 하길래 큰 부자인 줄 알았더니 가창 오리는 철새드만요. 철새드만. 이야. 아이, 웃겨. 9907. 오리떼. 정미소 한다고 다 부자는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진짜 정미소 했는데요. 떡만 실컷 해 먹었지. 돈은 별로 안 벌리더라고요. 또 이러세요. 정미소의 실제입니다. 힘을 많이 예. 드시죠. 예전에 그렇죠. 그 정미소, 예. 좀 양조장 이게 좀 뭐 의미가 좀 많이 달라져서 아, 예. 비교치가 있어야 돼. 우리 삽다리 같은 데서는 네. 정미소는 굉장했어요. 정말 최고 부자였죠. 그렇군. 약국 하든가 뭐. 네. 약간 참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제목
아버님의 카세트. 저희 장인어른은 라디오 듣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아끼시던 라디오가 먹통이 되었다길래 제가 새로 하나 사드린다고 두 분을 모시고 장에 나갔죠. 키도 작고 왜소한 최고에 비해 장모님은 키도 크시고 어깨도 딱 벌어진 체형이시다 보니 두 분이 같이 다니실 때는 아버님이 한 두어 걸음씩 앞서 걸으셨지요. 하지만 키가 큰 장모님이 성큼성큼 걷다 보면 아버님의 걸음걸이를 금방 따라잡곤 했는데요. 그럴 때면 아버님은 살짝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어이, 참말로 자네는 뭐 한다고 그렇게 바짝 따라갔고 나하고 나란히 걸으려고요? 참나! 내가 언제 당신하고 나란히 글을 넣는다요? 지금 그러지 않요 지금? 아니 당신이 하도 찬찬히 그러니까 내가 가차히 붙어불고 가차히 붙여불고 그러는 것이지. 아따 뭐 그런 걸로 시비를 걸었어요 지금. 아 누가 시비를 걸었다고 그려? 놈들 보면 좀 거시기 할까봐 내가 하는 소리지. 아이고 참. 늘 그렇게 작은 일에도 티격태격 옥신각신 하시는 것이 두 분을 모시고 라디오 파는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 여기 우리가 큰게 라디오를 사려고 왔는데 라디오 좀 줘요. 아 라디오요? 아 이쪽에 있는 게 이게 다 라디오예요. 일단 뭔 라디오가 이렇게 크디야. 난 요렇게 큰 놈은 필요 없고 난 쬐끄만한 놈으로 줘요. 아, 저 그렇게 작은 사이즈로는 라디오만 따로 나오는 건 없고요. 저 어르신 카세트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저기 라디오도 되고 카세트 테이프도 들을 수 있는 거 이건 어떠세요? 아버님께서는 결국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카세트 라디오를 구입해서 돌아오셨는데요. 그날부터 아버님은 하루 종일 카세트 라디오와 함께 하셨고 제가 가끔 놀러가도 늘 라디오 자랑이셨죠. 송서방 이것이 말이요 아주 소리도 깨끗하니 좋고 이 라디오 이거 잼난 거 안 하면 이거 카세트로다가 노래 들으면 되고 이거 겁나게 좋아버려. 평생 라디오만 들으시던 아버님은 카세트가 신기하셨는지 버튼을 일일이 눌러가며 제게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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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아주 깨끗하니 겁나게 잘 들리지? 응? 그러자 옆에 계시던 장모님께서 가잡이 눈을 뜨고 아버님을 째려보며 말씀하셨죠. 송서방, 아니 자네는 뭐 든다고 저놈의 거를 사줘갖고, 어? 아니 저놈의 카스테라 땜시 아주 머리등이 시끄러워질 것도. 카스테라가 아니오, 그거 이것은 카세트라니까 카세트. 카스테라일 거요. 아이고. 전에 했던 라디오는 듣다가 재미없으면 가끔씩 내가 끄기도 그러더만. 어떻게 저놈의 것은 라디오가 재미없으면 카스테라인가 뭔가로 노래를 들었었고 또 카스테라를 끄면 라디오를 들었었고 하도 하루 진종일 틀었어갖고 내가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다 함께 그냥. 에헤이 카스테라가 가게 카스테라는 가게에서 파는 빵이고 이름은 카세트야 카세트. 그리고 뭐지 나만 노래 들었나? 자네 노래 좋아하는 노래도 내가 틀어주고 그러고 자네도 듣고 그랬구먼. 아무 당최 시끄러워요. 시끄럽긴 뭘. 아버님이 어찌나 카세트를 애지중지하며 좋아하셨는지 하루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장인어른 안부를 여쭸더니 이 자네 장인은 지금 저기 작은 마누라하고 안방에 누워서 노래 부르고 있어. 이 작은 마누라가 뭐냐고? 아유 송서방 자네가 쏟아주지 않았나 두고 카스테라 물고 빨주면 안아서 그러지. 지금 저냥반한테는 저게 작은 마누라가 아니고 뭐여? 응? 물고 빨주면 안아서 그렇지 작은 마누라예요 저것이. 어머님이 샘을 내실 정도로 아버님의 카세트 사랑은 뜨거우셨고요. 시간이 흐르자 아버님은 이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녹음에도 취미를 붙이셨지요. 송서방, 요 놈이 아주 잘 죽군요. 여기 빨간색 똥굴뱅이가 그려진 단추 누르는 말이요. 바로 녹음이 돼야 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티요? 아버님이 녹음해 둔 소리는 뭐 대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말이요. 우리 말복이가 밥 달라고 하는 소리요. 어? 응? 이 소리는 이거 이는
어쩌냐고 나는 빗소리고. 아, 그리고 예. 이거는 이거 잘 들어봐. 이거 이게 뭔 소리냐면 말이오. 이게 개구리 소리야. 개구리 소리. 장인어른은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그동안 녹음해뒀던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셨지만 장모님의 표정은 어두웠지요. 아이고, 내가 아주 저놈의 카스테라 땀시 머리통 시끄러 죽었어. 내가 저놈의 거 저 영감탱이 잘 때 내가 아주 내다 버릴 텐께. 언제 기회를 봐서 카세트를 내다 버리겠다는 장모님의 무시무시한 선전포고가 떨어지고 한 달쯤 흘렀을까요?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장인어른 생신이어서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술도 한 두 잔 하게 되었는데요. 술 기운이 얼큰하게 오른 아버님께서는 방에 들어가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카세트를 들고 나오셨지요. 어따 밥 먹다 말고 뭐 잔다고 또 그러면 그것을 들고 나온디야. 샷다 마우스. 아이고 그려요. 오늘은 어떻게 당신 귀빠진 날인께 어디 한번 실컷 들어보셔잉. 내 샷다 마우스 하고 있을게요. 내가 아주 귀한 소리를 녹음했으니께. 아이고 깨구락지 소리. 기다려 봐봐. 그날은 저희 부부뿐 아니라 처형과 동서 거기다 조카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는데요. 장인어른이 녹음하셨다는 그 귀한 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온 식구가 쫑긋 귀를 세우고 기다렸고요. 술 취한 아버님이 카세트 플레이 버튼을 꼭 누르셨습니다. 저기 아버님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복이가 목줄 풀어달라고 하는 게 조금만 기다려봐봐. 개소리에 이어서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버님 이거 들려주시려고요? 이거는 말이야 그냥 라디오에서 나온 노래를 그냥 녹음한 게요. 조금 더 기다려봐봐. 노래소리가 지나고 나서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언제 이제 나 이거 이제 나올게요. 좀 기다려봐. 잘 들어봐봐. 온 가족은 장인어른이 상위에 올려놓은 그 손바닥만한 카세트에 모두 집중했고 잠시 정막이 흐르던 카세트에서는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 안 들려요. 좀 기다려봐. 이제 커질 거니까. 응? 아버님 말씀대로 카세트 속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의아해 하는데 아버님 혼자 크크크크 웃음이 터지시대요. 모르겠어, 이 소리. 누가 없니? 코 고는 소리 아니여. 이렇게 코를 골아놓고 남들을 나 만날 물어보면 코를 한골 따지니요. 그래서 내가 녹음한 겨. 다발 청소도 코를 걸든 코골이의 주인공 우리 장모님이 아버님을 향해 잔소리를 발사하시려는 순간 갑자기 카세트에서 들려는 우렁찬 소리. 아이고. 뭣이 그것이? 들었는가? 없니? 방구 소리. 푹! 방구야, 그게 방구 소리요. 됐다! 상황 파악 못한 어린 조카들은 깔깔대며 할머니는 방구 대장이라고 놀려대고 역시 술 기운 때문에 정신줄 놓아버린 아버님 혼자 계속 웃으시면서 좋아하셨지요. 어때요? 겁나게 녹음 잘 되었지. 방구. 아이고 차라리 이럴 때 화라도 한번 내주시면 좋으련만 화가 난 장모님은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날 장인어른의 생일잔치에는 어색한 찬바람 속에 술 취한 아버님의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물론 그날 방귀 녹음 사건 이후 아버님은 장모님께 어찌나 야단을 맞으셨는지 두 번 다시는 녹음을 안 하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 예, 알았어. 내가 또 녹음질 하면 내가 말복이 아들이여. 말복 날 나를 삶아먹어. 알았지? 워티어.
이 정도면 되었지. 신경 쓰세요. 예, 됐어. 다시는 녹음 안 할게요. 약속은 그렇게 하셨지만 가끔 장모님이 집을 비울 때면 장인어른은 장모님 몰래 녹음해둔 다양한 소리들을 저에게 들려주셨고 혹시나 들킬까봐 녹음 테이프를 저희 집에 숨겨놓기도 하셨답니다. 두 분이 그렇게 투닥투닥 하시며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장인어른이 녹음해서 들려주시던 개구리 소리, 귀뚜라미 소리,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도 모두 그립습니다. 이 글이 방송되면 하늘나라에서 듣고 계신 우리 아버님은 오 저거네 얘기네 하며 녹음 버튼을 누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 낭만이 있으시네 아버님. 와. 네. 계장수와 운전연습. 몇 주 전인가 홈쇼핑 광고를 보던 아내가 호들갑을 떨길래 거기에 못 이겨 아내 이름으로 운전자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요. 보험을 들고 나서 아내는 장롱면허에서 벗어나야겠다며 운전을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자자자자 가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이야.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알았어. 그래도 내가 조금 운전해본 경험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심조심 당황하들 말고 말이야. 유사시에 브레이크를 있는 힘을 다해서 확 밟아버리는 게 알았지? 아 알았어. 자자자자자자자 천천히 가요. 천천히. 유사시에는 뭐 한다? 이 브레이크를 휘고 확 밟아본다. 옳지. 그렇기만이요. 그렇기만이요. 이렇게 단단히 일러두고 아내와 출발을 했는데요. 차 안에 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손으로 내쫓아봤지만 파리는 나가지를 않았고 무진경, 무진장, 아 신경이 쓰이더군요. 내 이 기나 오나 예, 와 이는 왜 이렇게 빨로? 뭐 당신이 성질을 내는 건데? 당신 알 거 없고 앞이나 똑바로 보고 운전이나 잘하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이런 가만히 좀 있어요. 가뜩이나 불안을 시켰구만. 왜 이렇게 날뛰냐고 지금. 아 파리 한 마리가 신경 쓰이게 안 나가잖아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운전 잘 하더라고. 어떻게 잘해요 어떻게. 파리를 잡으려고 탁탁 때리는 소리가 신경이 거슬렸는지 아내는 소리를 질렀고요. 저는 창문을 열고 파리를 내보낸 다음 아내의 운전 강습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천천히 하는 겨. 나 운전 제법 허재. 오늘 아주 슬슬 잘 운전도 한다. 잘 풀리는데, 으따 나온 김에 친정 조카 들렀다 갈 거나? 아, 그래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이따 우회전하면 당신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 게 곧 우회전을 하더라고, 응? 아내는 처가 쪽으로 차를 돌렸고 저는 길을 일러주긴 했지만 자신감부터는 아내가 내심 불안했습니다. 처가 집으로 가는 길은 골목이 좁고 꼬불꼬불해서 아내에게 조금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골목으로 들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뒤에서 이런 마이크 소리가 들리대요. 자, 개파르 개삽니다. 저희 뒤를 바짝 따라오는 차는 바로 개장수의 차였습니다. 개삽니다. 그 차는 한참을 따라오더니 답답했는지 우리 차를 부딪힐 듯 추월해서 앞으로 가서는 속도를 늦추고 마이크에다 대고 이러는 겁니다. 네 차 들리나? 사업상 내 차가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셔. 아 개파래 개삽니다. 모든 신경이 개장수의 마이크 소리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개장수차의 뒷공문이 집중되더군요. 아내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따 저 개장수 왜 저러는겨? 사람 불어넣게. 아 이렇게 꺾으면 어떡해요? 자 천천히 골목에서는 핸들을 부드럽게 꺾어야지. 조심조심 브레이크.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그냥 좀 옆에 있어보셔. 말만 허들 말고 앞차와 간격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게 자차 브레이크. 아따. 저도 불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개장수차가 또다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차. 저거 운전인가 너무 바짝 붙지 말랑게. 아따 운전을 곧 따고요. 천천히 그러지 거리를 쫓아주고 따라
아까보다 더 긴장을 했는지 운전석 앞으로 더 바짝 당겨 앉더군요. 그런데 이 개장수 우리 차가 오른쪽으로 앞질러 가려고 하면 그쪽으로 차를 대고 또 왼쪽으로 가려 하면 또 그 앞에 알짱알짱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러대요. 아하, 뒤쳐 뒤쳐 안 들리는가. 오락가락 바짝 당겨 오지 말고 이 브레이크를 발을 딱 올리고 살살 밟아가면 그래야지 그래야지 천천히 따라오란께. 이, 이, 아, 개! 그 순간 갑자기 개장수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라는지 갑자기 차를 세웠고 이어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서자 아내는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았고요. 우리 차가 개장수 차를 쿵 하고 박은 거였던 겁니다. 웜에 뭔 일이다가. 아, 그래, 나 조심하라고, 여쭤라, 이 멍청한 옆은 나야. 아내는 이미 기가 죽어 말이 없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정신을 가다듬고 내려가 상태를 살펴봤더니, 우리 차 범퍼가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있는 겁니다. 난감해하고 있는데, 개장수가 차에서 내리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화를 내더군요. 아이, 뭐요? 아주 그냥 소위껏 때려박았구만. 아이고 뒷목이야. 워메 내가 이제 못 쫄겨. 죄송합니다. 이거 집사람이 왕초보인데 아 이게 아유. 죄송하게 됐단가요. 이거 저 미안하다면 다요. 미안하다면 다냐고. 이거 못 쫄겨. 아이고 아유 죄송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사고 낸 사람은 나와서 사과도 안 오고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내가 좋게 말하려고 했더니만 이거 안 되겠구만. 어쩔겨. 우음에 개장수 쑥 터져버려. 어쩔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풀었다 하는 통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여기 쓰는 경고표시 안 보인단가. 이 글씨는 뭐 폼으로 써놓았단가. 그러고 내가 몇 번이나 방송했잖냐. 조심하라고. 눈이 있으면 보란께. 가까이 가서 봤더니 매직으로 아주 작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경고 똥침 사절 건들면 람보.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아 참았죠. 허허 뭐여 똥침 사절이라고라. 원나 참 내가 살다 의상사절은 봤어도 똥침사절은 처음 보겠구먼. 자, 이거 보세요. 남편 양반 똥침해놓고 웃음이 나와 지금. 이 양반아 내가 승질이 들어갖고 이번에 들어가면 나 못 나온단께. 응? 길게 여가봤자 별 소득도 없고 좋게 끝내단께. 아이고 우리 파둑이 얼마나 놀랬을까나. 뭐요 한 50만원 받아 쓰겠다고. 알았어 뭐요 50만원. 그럼 이 양반아 어떻게 오게? 여기 개들 한번 보셔. 들이 박을 때 놀래갖고 이 지금 침을 제일 흘리고 스트레스 받은 거 안 보여 지금? 아이고 우리 불쌍 안 받고 어쨌구나. 얼마나 놀랐으면 침을 질질 흘릴까. 아이고 독고. 아이고 메리 우리 강아지들 괜찮나 이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아니 뭐요 지금 개 걱정하게 생겼어. 우리 차가 너덜너덜해진 거 이거 안 보셔? 어메 우리 아이고, 너, 우리는 왜 이런다. 아이고, 우리 차. 너도 많이 놀라버렸어. 뭐라 그래. 그냥 10만원에 끝내라고라. 개장수는 자기 차에 태우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개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사람과 얘기하듯 대화를 나눴고, 저는 하는 수 없이 1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아내를 조수석으로 내몰고, 운전대를 제가 잡았는데요. 돌아가려니 차는 너덜거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대요. 아, 당신 말이요. 죽을 때까지 운전하지 마. 나가 뭐라고 그랬어. 첫째도 브레이크, 둘째도 브레이크라고 내가 안 그랬단가. 거기서 엑셀을 밟으면 어쩌냐 말이오. 당신 목숨이 두 개요? 생각 있는 거요? 없는 겨?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운전 안 할란게 걱정 마, 이 개털아. 뭐? 개털? 개털이라니. 말다 현우가. 당신하고 내가 못 살아, 이혼. 이혼? 아이고, 까지기 좋아. 아이고, 말 잘 나왔어. 나도 개털하고는 더 이상은 나도 못 살아. 오늘부터 아주 각방 싸! 각방, 좋아. 누구 때문에 개장수한테 당하고 왔는데, 저럭, 절더러 개털이라뇨?
저 역시 눈이 뒤집혀 아내한테 막 소리를 질렀고 그 싸움 꽤 오래가더군요. 덕분에 저는 2주 가까이 거실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요. 결국 제가 사과하는 걸로 냉전을 끝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뭡니까? 전국에 계신 남편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내한테 운전교습 절대로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간 개털됩니다. 개털됩니다.